엄청나게 난장판입니다. 지금은 떠나기 전이거든요. 아, 나 들어가! 공항 가는 급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짠, 더블웨어 쿠션 써볼 거예요. 쿠션 바르고, 지금 사실 늦었어요. 공항 가야 되는데. 생기있는 걸로 갈아줄게요. 예쁘다, 그 와중에. 하고 끝! 왜냐면 나는 선글라스로 눈을 다 가릴 거니까. 가리니까 예쁘다. 그치? 괜찮지? 어. 자, 이렇게 공항 패션 끝! 그럼 얼른 공항으로 출발을 해보아요. 고고씽!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이번에 CC와 함께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요. 나가기 전 준비하는 과정부터 간단한 브이로그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기초를 끝낸 후에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언니가 더운 나라 간다고 챙겨준 건데 SPF 60짜리더라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제는 트러블을 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컨실러 없이 가볍게 커버력 좋은 쿠션을 하나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을 쿠셔너 했다고 잘 알려진 더블웨어 쿠션을 사용을 해줄게요. 커버력은 정말 예상처럼 좋았고 사실 건조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건조하거나 뜨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유분기 철통 방어를 위한 이니스프리 노세범을 사용을 해줄게요. 얼굴에 통통통통 두들기면서 코팅을 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도 롱래스팅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건데요. 잘 지워지지 않도록 리퀴드 타입의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눈두덩 전체에 베이지 컬러의 아이 틴트를 발라주세요. 언더에도 똑같이 베이지 컬러의 아이 틴트를 발라주세요. 조금 더 짙은 컬러의 아이 틴트를 아이라인 가까이에 콕콕콕 찍어주고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펴발라줄게요. 아이라이너 중 가장 안 번지는 건 저는 리퀴드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 컬러의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하게 점막 채워주세요. 그리고 눈꼬리와 눈 앞머리도 리퀴드 라이너로 정리를 해주고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언더 부분에도 살짝씩 음영을 주세요. 펄감이 블링블링한 스틱 섀도우를 언더에 발라주세요. 바르고 나면 딱 굳어서 지워지지 않는 타입을 선택해주면 좋아요. 손가락에 묻혀서 펄감을 눈두덩에도 발라주세요. 마스카라 대신 은조 속눈썹을 사용해줄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구매한 인조 속눈썹을 사용을 할 건데요. 가닥가닥 잘라서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언더도 마스카라 대신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이거는 신님이 새롭게 출시한 속눈썹이에요. 마찬가지로 가닥가닥 잘라서 사용을 해줄게요. 정샘물 리파이닝 멀티 아이드로잉 브라운 컬러로 눈 꼬리 부분과 눈 앞머리 부분을 채워서 마무리해주세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아이브로우를 그려주세요. 색감이 정말 예쁜 치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핑크 컬러의 크림 치크를 톡톡톡 두들겨가면서 양 볼에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러, 에스티로더의 리포션 너티나이브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채도가 높아서 얼굴이 화사해지고 특히나 여름에 탁 튀게 바르기 너무너무 예쁜 컬러예요. 손가락으로 펴발라가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에스트로더 퓨어 컬러 립 밀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핫핑크 컬러를 입술 안쪽에 톡톡톡톡 두들겨가면서 조금 더 화사한 느낌과 글로시한 느낌을 더해주세요. 아까 손가락으로 펴바르고 남은 잔량의 너티나이브 컬러를 양 볼에 한 번씩 더 얹어서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머리도 하고 액세서리도 마지막으로 다 착용을 하면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블랙 컬러에 좀 색깔이 화사한 플라워 프린트의 옷을 입었는데요. 맞다 보니까 눈까지 너무 까맣거나 좀 그렇게 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눈은 약간 햇빛이 받으면 반짝하고 빛나게 평소보다 조금 더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펄감을 조금 더 주어봤고요. 그리고 플라워 프린트에 조금 어울리는 채도가 되게 높은 립 컬러를 발랐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화사하죠? 옷이랑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한번 나가서 놀아볼까요? 가볼까요?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입혀놨어요. 너무 웃겨요. 분위기 바바바 바바밤 밤바밤 안녕. 진짜 크다. 안녕, 내가 너네를 보려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왔단다. 를 벗겨줄게. 몸만 단골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튀어서 메이크업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는 저녁에 저녁도 먹고 바에 가서 칵테일도 마시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밤은 밤대로 놀아야 되니까 얼른 수정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스킨케어 후에 선크림을 다시 발라줄게요. 밤에 나갈 거라서 너무 강한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촉촉한 타입의 선제를 사용을 해줄게요. 밤에는 살짝 윤기 흐르는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레이비머 크림을 발라줬어요. 지속력 최강 더블웨어 파운데이션과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해줄게요. 얼굴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손목으로 얼굴 곡선을 따라 펴발라주세요. 너무 과한 광은 사실 좀 끈적끈적해 보이고 더워 보일 수 있으니 노세범으로 살짝살짝씩만 눌러줄게요. 턱에 좀 음영감 있게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곧 밤이니까 조금 더 그윽해 보이도록 눈 앞머리부터 노즈 쉐이딩도 살짝씩 넣어줄게요. 요건 블러셔 겸 하이라이터인데 하이라이터 부분만 사용을 해서 얼굴에 쉬머함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립! 립을 바르기 전에 립 플럼퍼를 먼저 발라주세요. 입술이 시원한 느낌과 동시에 조금 더 도톰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밤이기도 하니까 저는 레드립을 발라줄 거예요. 레드립을 꽉꽉 채워서 과감하게 풀립으로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입술 중앙에 톡톡톡 두들겨 입술에 조금 더 볼륨감을 줄게요.
네, 이렇게 밤에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머리도 좀 말리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짠! 역시 밤엔 레드립이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 같은데 저는 밖에 나가서 맛있게 밥도 먹고 칵테일도 마시고 그러고 돌아올게요. 집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카멜을 킨 이유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지속력이랑 커버력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진짜 역시나 진짜 지속력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밤이긴 하지만 태국에서 아무래도 되게 덥거든요. 근데도 진짜 지속력이 진짜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밤도 늦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얼른 씻고 잠을 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지금은 호일 마스크를 하고 쉬고 있어요. 저 이거 처음 써본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에센스 성분을 여기 안에 가둬가지고 더 흡수가 잘 되게 도와준대요.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에 반병의 효과가 있다는 그 마스크팩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피부도 수고하고 저도 수고했으니까 팩도 하고 조금 쉬면서 좀 자려고요. 이따가 쉬면서 조금만 놀다가 자려고요. 일단 팩 좀 떼고 올게요. 네, 저는 이제 잘 준비를 다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시랑 새벽에 콜라보 영상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굿나잇. 코쿤카.